저는 오늘 강의 전반부에서는 폐암의 전반적인 진단과 치료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후반부에서는 폐암 치료에서 면역항암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최신 지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말하는 폐암이란 폐에서 발생한 원발 부위가 폐인 악성 종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원발암이 폐로 전이한 폐전이암과는 구분이 되며, 암에 대한 항암 치료는 원발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치료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여 치료제를 결정을 합니다. 폐암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가시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진단받습니다. 먼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종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폐 주변의 임프절에 얼마나 침범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폐를 벗어나 혹시 다른 장기에 진행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여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 검사로 CT와 PET-CT, 뇌 MRI, 기관지 내시경 등을 시행하시고요. 동시에 암을 확진하려면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 검사 는 대부분 기관지 내시경이나 이부스라고 불리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검사, 또는 피부를 통해 바늘을 삽입하여서 조직국을 채취하는 경피적 생검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러한 조직 검사는 폐암을 확진하는 역할 이외에도 최근 폐암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 검사나 조직의 PD-L1 발현 여부 등을 알기 위해서 치료하는 도중에도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분류할 때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한 폐암 조직의 모양에 따라서 오랫동안 의사들이 폐암을 분류해 왔습니다. 가장 크게는 모양에 따라 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과미 아니라는 의미로 아닐 비자를 사용하여서 비소세포 폐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며, 이두 가지는 암의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세포 폐암은 많이 퍼져 있지 않더라도 수술이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수술 대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보통 폐암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수술이 치료의 근간이 되는 대부분의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에 속하고요. 이 비소세포 폐암은 다시 그 종류에 따라서 대부분 선암이나 편평상피암에 속하고 또 일부 다른 종류의 암에 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1, 2, 3기에서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치료가 근간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세부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 비소세포 폐암에서 항암 치료를 시행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병리학적인 분류보다 폐암의 유전자적인 분류가 항암 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쓰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 세포의 유전자, 즉 DNA의 돌연 변이가 축적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암세포인데요. 폐암 조직에서 이러한 암 조직의 유전자 돌연변이 특징을 검사하여 세분화하고, 이러한 유전자에 따라서 잘 맞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 치료에 이용합니다. 우리가 비소세포 폐암에서 흔히 표적 치료가 보험급여 가능한 유전자 돌연변이로는 가장 흔한 것이 전체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의 30에서 50%에서 발견되는 EGFR 유전자라든지 혹은 알크, 로스원, 비라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직까지 보험급여가 되진 않아 시판이 되고 있지는 보험급여나 시판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표적치료제들에 대한 유전자 변이인 MET나 RET, 티렉, 헐트 등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추가적인 유전자 검사라든지 임상시험 참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적치료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 이것이 수술을 대신할 수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러한 표적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수술이라든지 항암 방사선 치료와 같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어려운 사기에서만 효과적으로 1, 2, 3기로 진단받으신 환자 분들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최근 이렇게 1, 2, 3기 환자에서도 완치율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요법 전후로 표적 치료제를 병행하는 임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병기는 우리가 흔히 TNM 병기라고 해서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의 정도, 원격
공기에 대한 전이 여부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실제 결정 방법은 이 그림보다는 훨씬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1기는 종양의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2기는 아주 폐에서 가까운 림프절에서만 암세포가 발견되는 경우를 2기로 이야기하고, 이런 1기나 2기에서는 수술이 치료의 근간이 되며 수술 후 재발 예방을 위해 항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3기는 림프절 전이가 조금 더이폐 주변 종격동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나 혹은 목 주변, 쇄골 주변에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이때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수술 전후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함께 시행하거나,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고 그 이후에 면역 항암 치료를 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양이 폐나 흉막, 심막 혹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나 근치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를 우리가 사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기 환자분들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증상의 발현을 최대한 늦추고 사실은 생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비소세포 폐암에서 병기에 따라서 예후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2016년에 나온 연구에서 각 병기에 따른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의 생존 곡선을 보시면 1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90%의 생존율을 보였고요. 2기 환자분들은 50%에서 60%, 3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6%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4기의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완치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가 시행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도 또더 새롭고 좋은 폐암 약제들이 계속 등장을 했고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폐암의 치료 성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면역항암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소세포 폐암에서 면역항암제는 어느 단계의 치료에 쓰일까요? 임상시험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면역항암제의 치료 범위는 3기 환자분에서 수술이 어려워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후 면역항암제를 투여하거나, 혹은 근치적 치료가 어려운 4기 환자분에서 항암 치료를 할때 우리가 면역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표적 치료제처럼 아직 수술을 할수 있는 분에게서 면역항암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입증이 되지는 않았으나, 대개 우리가 어떤 좋은 약이 등장하여 쓰이게 될 때는 이렇게 기수가 높은 분들한테서 먼저 효과가 입증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수술을 할수 있는 분들에게서 연구가 되게 됩니다. 면역항암제는 현재 4기와 그리고 수술할 수 없는 3기 환자분들에게서 효과가 입증되어서 현재는 수술을 할수 있는 분에게 수술 전후로 투여하였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셔도 괜찮고, 또 연구 결과를 더 기다려 보는 것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암 효과를 가진 약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순서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오래전에 등장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항암제입니다.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우리 몸에서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따라서 빨리 자라는 암세포의 성장도 크게 억제되지만, 우리 몸에서 특별히 빨리 자라는 정상세포, 머리카락이나 입안과 장의 점막세포, 골수에서 피를 생산하는 세포 등도 암세포와 함께 손상을 입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탈모나 구내염, 설사, 골수 억제로 인한 빈혈이나 백혈구 감소증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세대 항암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 치료제로 암세포의 특징, 암세포가 가진 유전자의 돌연변이만 골라서 공격하는 스마트 미사일과 같은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세포독성 항암 치료와 조금 더 다른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가진 환자에게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반대로 해당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에게서는 효과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3세대 면역항암 치료는 우리 몸 안에서 원래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입하면 이런 외부에서 침입한 외부 세포들을 공격하여 내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특히 T세포가 암세포를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와 구분하여서 더잘 공격하도록 도와주는 약물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면역항암제도 만병통치약은 아니어서 모든 암 환자, 모든 폐암 환자에게 잘 듣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만 매우 효과적인데요. 특히 암세포의 PD-L1 단백질 발현이 높은 환자들에게서 주로 효과적입니다. 부작용은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나 표적치료의 부작용과는 다소 다릅니다. 주로 면역계의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부작용의 빈도는 다른 항암제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지만 드물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역 항암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다른 말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서 어떤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서 기원했지만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축적되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와 DNA 유전자가 100% 같지는 않습니다. 내 몸의 면역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세포의 이런 유전자적인 다른 부분들을 인식하여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세포가 나와 같은 세포인지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적인지를 구분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암세포는 내 몸과 100%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런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부분을 잘 인지해서 공격한다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세포는 이런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해가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전 중에 하나가 암세포에서 PD-L1이라는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것인데요. 이 PD-L1이 면역 반응의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에서 PD-L1이라는 단백질을 발현하면 이것은 면역세포에 있는 PD-1이라는 탐지기와 함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반응하면 면역 반응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PD-1 단백질이 PD-L1 단백질을 만나서 이런 면역세포의 면역 반응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 면역세포는 암세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관찰한 의학자들은 그러면 이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PD-L1과 PD-1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면 이 면역세포가 브레이크 없이 암세포를 잘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여서 PD-L1과 PD-1의 작용을 방해하는 약물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약물을 투여하였더니 이런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이 활발해져서 암세포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면역 항암제 기틀을 연구하신 분들께서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기도 하였죠. 그래서 폐암에서 지금까지 쓰일 수 있는 면역 항암제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각각 주사를 맞는, 모두 주사로 투여가 되지만요. 주사를 투여받는 스케줄도 다르고, 그리고 단독으로 투여받느냐, 혹은 다른 항암제와 함께 투여받느냐, 요법도 약간 다르고, 또 이러한 약들이 쓰이는 용도도 약간씩 다릅니다. 사기 비소세포 폐암에 쓰이는 면역 항암제 치료제로는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키트루드와 옵디보는 PD-1에 대한 항체이고요. 티센트릭은 PD-L1에 대한 항체입니다. 3기 비소세포 폐암에서 쓰이는 항암제는 다소 달라서 임핀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PD-L1에 대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최근에 소세포 폐암에 대한 면역 항암제도 효과를 인정받아서 시판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소세포 폐암 확장기에서 쓰이는 면역 항암제는 티센트릭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 폐암 조직의 PD-L1 단백질 발현 여부입니다. 아까 PD-L1이 면역 반응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는 아쉽게도 지금까지 모든 폐암 환자분에서 효과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연구 방법 중에 더 가까이 갈까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구분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암세포와 암세포 주변 면역세포에 PD-L1이 얼마나 많이 발현되어 있는지를 면역염색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검사 한 검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 조직검사 한 검체를 면역염색하여 병리과 의사 선생님께서 들여다보시면 PD-L1 발현이 높을수록 이렇게 진한 갈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중에 이 PD-L1
PD-L1을 발현한 암세포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에 따라서 50% 이상, 뭐 1에서 49% 혹은 발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숫자로 매기게 되고요. 이 검사 부위와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PD-L1 발현율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PD-L1 발현율이 높은 경우에 면역 항암제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PD-L1이 얼마나 발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의 보험 급여 기준이나 허가 사항도 굉장히 다양하고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면역 염색 검사에 사용하는 검사 장비 또 한계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환우분들께서 본인의 검사 결과를 떼보시면 이제 이 중에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검사 방법으로 PD-L1 발현 여부를 검사 받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주로 쓰이는 검사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면역 항암제가 비소세포 폐암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새롭게 보험급여가 된 좋은 소식이 있는 부분은 3기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수술을 하지 못하여서 항암방사선 동시요법을 시행한 3기 비소세포 폐암에서 이 항암방사선 동시요법 치료 이후에 질병 진행이 없는 경우에 임핀질환 면역 항암제를 2주 간격으로 1년 동안 주사한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 경우와 대비했을 때 환우분들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든지 전체 생존 기간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PD-L1 단백질 발현이 양성인 분들에게서 효과가 훨씬 더 컸고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에 PD-L1 양성인 환자분들에서 3기로 항암방사선 동시요법을 시행하고 질병 진행이 없는 경우 이 임핀지 1년 투여가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는 사실은 PD-L1 음성인 환자분들도 포함이 되었었지만 세부 분석에서 이 PD-L1 음성인 분들은 효과가 PD-L1 양성인 분들처럼 두드러지지 않아서 아쉽게도 보험급여 기준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전액 본인 부담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해당이 되신다면 담당 선생님과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아주 오랫동안 치료에 별다른 발전이 없었는데요. 이제 최근 항암방사선 치료가 어려운 확장기 소세포 폐암에서 기존에 쓰이던 항암제에 티센트릭이란 면역 항암제를 병용한 경우에 생존 기간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 늘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효과의 정도가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고 또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소세포 폐암은 오랫동안 신약이 없던 부분이고 거기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데 의미가 있어서 비급여인 부분만 제외를 하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치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4기 비소세포 폐암에서 면역 항암제가 1차 치료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PD-L1 발현이 높은 50% 이상으로 높은 환자들에게서 키트루다 라는 면역 항암제를 단독으로 치료한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표준으로 쓰이던 항암제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존 기간을 많이 증가시킨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PD-L1 발현이 50% 이상으로 높은 분들에게서는 이런 면역 항암제 단독 요법이 우선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보실 것은 이런 면역 항암제 1차 치료제에서는요, 다 표적 항암제의 좋은 대상이 되는 돌연변이 양성 환자분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표적 치료제가 가능한 돌연변이 양성인 분들은 사실은 표적 치료제가 면역 항암제나 일반 항암제보다 더 효과적이고 우선적 치료이기 때문에 돌연변이 양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표적 치료제를 더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PD-L1 발현이 높은 분들에게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단독 요법이 좋은 효과를 보인 연구는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었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전체 생존 기간을 12개월에서 20개월로 늘렸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이 12개월이라는 것은 상위 생존 기간들이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시지만 상위 50%가 생존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표적 치료제가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서 기존에 오래 사신 상위 50% 환자분들이 1년 정도 사셨다면 PD-L1 발현이 높아서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런 상위 50%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이 20개월로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굉장히 생존 기간을 많이 늘린 약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D-L1 발현이 낮은 분들한테는 1차 항암요법으로 면역항암제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 연구는 PD-L1 발현과 상관없이 PD-L1 발현이 높은 분과 낮은 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면역항암제 단독이 아니라 면역항암제와 기존에 사용하던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합한 1차 치료제를 기존의 항암 치료만 하는 것과 비교한 연구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제외되었고요. 보시면 생존 기간을 이렇게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크게 늘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환자분들에서 정말로 PD-L1 발현이 1% 이하로 낮은 분들, 또 50% 이하로 낮은 분들에서도 이러한 키트루다와 기존 항암 치료의 복합요법이 기존 항암 치료 단독에 비해서 좋은 효과를 보였는지 보았더니 PD-L1 발현이 높은 분뿐 아니라 낮은 분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PD-L1 발현이 낮거나 발현이 없어도 면역항암제를 포함하여 세포독성 항암제와 병용한 1차 치료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데 더 효과적인 치료였습니다. 편평상피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런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 병합요법이 좋은 효과를 보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D-L1 발현이 높은 분들이 이 해자드 레이쇼라는 숫자가 낮을수록 효과가 좋은데요. PD-L1 발현이 높은 분들이 효과가 더 좋긴 하지만 낮거나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존 항암제와 대비했을 때는 좋은 효과를 보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로슈라는 회사의 면역 항암제인 티센트릭도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와 병합했을 때 이렇게 1차 치료로 사용하였을 때 생존 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티센트릭은 아바스틴이라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다른 표적 치료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합하여서 사용하여 1차 치료로 사용하였을 때도 기존 치료에 비해서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사기 비소세포 폐암 면역 항암제 1차 치료로 PD-L1 발현이 50% 이상으로 높은 분들은 키트루다 단독 요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PD-L1 발현과 상관없이 키트루다와 기존 항암제 병합요법, 혹은 티센트릭과 기존 항암제 병합요법, 혹은 티센트릭 아바스틴과 기존 항암제 병합요법을 비편평상피암 환자들에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요법들이 좋은 효과를 보였지만 1차 치료로 면역 항암제는 현재는 국내 건강보험급여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전액 본인 부담하셔서 사용을 하여야 된다는 비용적인 면에서 단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너무 실망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은 것이 2차 이후 치료제로는 이러한 면역 항암제가 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로 1차에서는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만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2차 이후로 면역 항암제를 투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치료제로 꼭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시스플라틴 또는 카보플라틴이란 약물들이고, 이런 것을 백급 약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백급 약물 1차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한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에게서 2차 이상으로는 면역 항암제를 단독 요법을 투여할 수가 있고요.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이 모두 해당됩니다. 각각의 약제는 PD-L1이 얼마나 많이 발현되었느냐에 따라서 허가 사항과 급여 사항이 조금 다르지만 보시면 급여 범위가 조금 다르긴 해도 결국은 본인이 PD-L1 음성이든지 양성이든지 간에 이 중에 한 가지 약제는 보험 급여로 투여받으실 수가 있고 최대 2년까지 보험 급여가 됩니다.
특히 이런 면역 항암제가 기존 항암제와 대비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요, 아주 오랫동안 좋은 효과를 보이는 장기 생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와 기존 항암제인 도세탁셀을 비교한 연구에 참여한 분들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보시면 3년 이상 이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에 좋은 효과를 보이시는 분들이 생존 기간이 3년 이후로 17%, 14%, 13%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 항암제를 쓰신 분들은 이제 계속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좋은 분들, 특히 3년 이상 효과를 보이는, 길게는 5년까지도 효과를 보이는 아주 오랫동안 약이 잘 듣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이 면역 항암제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항암제에서는 절대로 볼수 없었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이상 면역 항암제들이 급여는, 보험급여는 2년까지만 되는데, 그러면 반응이 너무 좋아서 2년 동안 급여로 다 맞으신 다음에 2년 이후에 내가 이걸 내 돈을 내고 더 맞아야 할지, 혹은 급여가 2년까지니까 그만 맞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아직 사실 연구가 딱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 된 것은 없지만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 연구된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로 1년 동안만 치료를 받으신 분과 지속적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반응이 똑같이 괜찮았는데 1년 맞고 그만두신 분들보다 지속적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에게서 치료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혹시 반응이 좋아서 2년을 다 채우고 그 이후에 투여를 고민하시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비용적인 문제가 없다면 본인 부담으로 지속적인 투여를 권하셨다면 이런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역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부작용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부작용을 느끼시는데요. 면역 항암제는 사실 10명이 주사를 맞으면 9분 정도는 부작용을 잘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항암제냐, 물약이 아니냐면서 웃으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빈도가 낮을 뿐 부작용이 있고요. 또 일부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의 기전도 달라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너무나 많이 활성화되면서 과도한 염증 반응이 전신 어디든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갑상선염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증인데요. 이것은 대개 환우분들께서 증상을 느끼시기 전에 피검사로 먼저 수치의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갑상선 약을 드시라고 권유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만 잘 드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권유받으면 약을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흔한 것은 피부 발진이나 피부 가려움증도 비교적 자주 만나는 부작용인데 아주 심하지 않으면 약으로 조절 가능하니까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심각한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약물에 의한 폐장염, 폐렴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른 기침이 나거나 숨이 많이 차거나 하는 경우에는 서둘러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런 부작용들이 드물지만 또 심각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다 기력이, 면역 항암제를 맞는 중에 심하게 기력이 없거나 설사를 많이 하고 복통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을 신속하게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면역 항암제를 맞다가 효과가 좋았는데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지만 어떻게 해야 면역 항암제 내성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일반 항암제를 투여받게 되며 신약 임상시험에, 특히 면역 항암제 내성 극복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 짧게 여러 번 언급해드렸지만 표적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신 분들은
면역 항암제보다 표적 치료제가 우선입니다. 다만 표적 치료제도 아주 무한정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가능한 표적 치료제를 모두 다 사용하고도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로 치료를 받으시고 또 이때 효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과정 중에 임상 연구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임상 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 과정으로 모든 약이 허가되고 시판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현재 효과가 좋다고 인정받는 모든 신약은 다 이런 임상시험의 과정을 거친 약입니다. 암 환우분들이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할 경우에 아무래도 가장 기대하는 큰 장점은 이 신약이 나에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 모든 약이 다 임상시험을 거친 약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과정에서 혜택을 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부분을 저는 임상시험 참여를 고려하실 때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